그리고 며칠 후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에 기합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가방을 들곤 서둘러 떠나는데 시내 한복판을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도 뭔가 기운이 넘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예상치 못한 장소, 바로 디자이너 앙드레 김 샵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정말 참 이거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의상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 외아들입니다. 김중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선생님 예전에 그 배우 활동하실 때부터 팬이었고 이제 아버지가 그 선생님 예전에 모델로 나오셨던 말씀 해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시니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랍니다. 김중도 전 대표님 이렇게 만나본 게 나로도 굉장히 영광이에요. 그래서 날 또 기억해 주니까 더 고맙고요. 진짜. 예. 저는 내 아버지랑은 또 별개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원래 한지수 선생님 팬이었었고 예, 그래서 드라마 예전에 저 어릴 때 출연해 주셨던 거 많이 보고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네, 요즘은 그 시니어 모델이 대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꿈은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다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가능하겠어요? 네네, 뭐 어차피 네. 또 협회 쪽에 또 몸 담으시니까는 또 네. 워킹 연습도 잘 하실 테고 해야죠. 워킹 네, 연습을 네, 대표님한테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상 피팅을 위해 룸으로 들어왔는데요. 몇 년 만이죠? 아니, 선생님 옷 입어본 거? 선생님 옷 입어본 거는 제가 47, 8년 전. 그렇죠. 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워낙에 이제 앙드레김 선생님은 아주 진짜 패션으로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옷을 갖다가 입는다는 게 지금 여기서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그 정도로 입어보고 싶었던 옷이었어요. 과연 의상이 사이즈는 맞을지 걱정이 되는 찰나. 그런데 맞춤 옷처럼 앙드레 김 의상이 잘 어울리던 한지일 씨. 생각했던 거보다 더 잘 어울리셔가지고 좋은데요. 이번엔 거울 앞에서 제대로 포즈를 잡아봅니다. 이게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멋있어 지금. 네네네. 예, 이 정도 의상이 여기 이 정도 맞으시면 다른 거 남성 의상 다 맞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고마워요. 아 정말 멋있어. 어? 네. 제가 사실 시니어 모델분들은 남자분들 출연을 안 시켰었거든요 원래 사실은. 근데 한지혜 선생님은 얼굴 선과 윤곽이 워낙 또 약간 왕족 분위기, 럭셔리한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의상이랑은 딱 매칭이 될 것 같고 사실 이 정도 연세, 이 정도 시니어 모델분 중에 저런 인물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응원의 말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한지일 씨. 한지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열심히 살아온 인생,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한지일로 남고 싶어요. 늘 바쁘게만 뛰어다니던 지난 시절, 큰 실패를 겪어왔던 좌절의 시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한지일 씨.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